보이지 않았어. 언니들한테 칭찬받은, 아니! 아니, 언니들이 오늘, 그냥, 언니들은 무대가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엄마랑 뭐, 놀러 가고, 뭐, 둘이 뭐, 미술관 갔다가, 뭐, 쇼핑 갔다가, 이런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제가 듣는 앞에서.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오늘 호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거의 깼거든요. 한번 깨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야 돼서 일어났을 때 저희가 방을 혼자 썼는데 왜인지 모르게 윤선이랑 같이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해외에 나오면 윤선이랑 저 안 쓰거든요. 어? 윤선이가 이 시간에 벌써 어디 갔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슬슬 좀 날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잘 놀고 있으려나? 쇼핑 갔다가 이런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제가 듣는 앞에서.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쉬는 날이니까. 했는데 제 무대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4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서 왔거든요. 맞아요. 내가 진짜 몰랐던 거. 진짜 몰랐대. 언니들은 잘 놀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연은 제가 뒤에서 잡아오시야. 맞아요. 오프닝에 완전히 진짜 너무 뿌듯하고 너무 대견해. 대체 최고. 제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듣기로는 언니는 호텔에서 TV 연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했는데 무대 끝나고 내려오니까 언니들이 와있는 거예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 너무 좋았어요.